같이 갈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랜만에 편히 좀 먹방. 제가 요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그 일에 회의감이 드는 거. 하여튼 그래서 촬영을 많이 안 했죠, 여러분. 여러분, 저 이사도 곧 갈 예정이라서 내 집 마련, 맞아요,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오늘은 See you. 지금 여기가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먹거리를 향해 전진. 역시 새로 생기니까 좀 많구만. 오늘은 어떤 아이를. 너무 배고프거든요 지금. 와, 제육이 먹고 진짜 많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 하나? 대표님 사랑합니다. 햄 베리마야 하나? 실비는 자유롭게 나왔어? 별로일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와, 이거 대단한걸? 크기 실화냐? 라면. 새로 나왔네? 나 그 무슨 불닭 홍보대사인가 봐. 뭐 맨날 불닭만 먹고 오늘은 딴 거 먹을 거야. 이게 과연 진짜 매울 것인가? 무난하게 이거나 요거에 빵류가 없네, 빵류. 계란을 좋아하니까 요거 하나? 후식을 빼먹으면 안 되지, 후식. 고구마 찰떡. 요거 하나? 이것도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나? 우선은 탄산이 있어야겠죠? 탄산수를 냄새는 실비김치인데 약간 좀 냉장고에 며칠 있는? 썸네일을 찍었으니까 일단 디저트들은 내려놓고 세팅한다고 좀 굳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이것부터 먹어볼게요. 마요소스랑 참치는 없는 것 같아요. 못 느껴요 참치는. 그리고 김치 좀 들어있어요. 맛있다. 실비김치긴 실비김치예요. 약간 실비김치가 처음 올 때는 완전 생김치처럼 오거든요. 근데 한 5일에서 일주일 뒤에는 이제 신맛이 살짝 올라가고 매운맛은 그대로인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다 밥도둑이다. 소세지 진짜 커요. 안에 막 치즈가 박혀있어요. 소세지 크기와 치즈에 비해서 짠맛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딴 거는 밥 반찬 약간 용도인데 간식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계란 샌드위치. 봉심 봉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네, 좀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별일 아니고 그냥 먹다가 면치기 되도 않는 거 한다고 하다가 탁 들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밥도둑. 역시 제육 맛집은 편의점이야. 요즘은 제가 부대찌개에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계란 샌드위치에 질비김치. 아, 밥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제육이 아니라 김치 제육. 막 시다 그건 아닌데 그 김치찜 같은 그런 맛에 제육이 섞인 김치 제육. 끝.
다음 주자 나와주세요. 오, 냄새 좋다. 딱 열자마자 빵집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병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이렇게 앙금이 있어요. 오사츠 맛나? 우구마 맛 맞아 그거? 그 맛도 나는데? 근데 제가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아 들어있다. 안에 잼 같은 게 들어있네요. 레몬 껍질도 막 씹히고 필링. 고구마고 떡이고 앙금까지 쓰니까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디저트로 하기에는. 아, 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할 맛이야. 근데 제가 지금 한 끼를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거라서 필링 덩어리가 있네. 저처럼 겉에부터 찢어 먹으면 나중에 필링만 엄청 먹게 될 거예요. 냉장고 꺼내다가 냉장고 먹으려고. 네, 이렇게 오늘 편의점 먹방 디저트까지 쫙 먹어봤는데요. 일단 오늘의 베스트는 밥버거. 아는 맛의 결정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실패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맛이고, 의외였던 게 이제 소세지. 소세지가 크기도 크지만 이제 짜지가 않아가지고 요 짜장은 맛있었고, 실비김치는 김치가 익어가면서의 그 맛이 드셔보시고 그게 괜찮다, 근데 난 지금 먹으면 맛있겠다, 뭐 편의점에서 뭐랑 같이, 그럼 추천! 실비김치를 처음 접하는데 몇 킬로씩 막 크게 사먹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추천! 근데 실비김치를 처음 드셔보신 분이 아 이게 딱 시키면 이 맛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원래는 진짜 완전 쌩 이렇게 와가지고 딱 그때 먹으면은 그리고 디저트는 고구마 좋아하시고 오사츠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맛있게 드실 거고요. 요거는 레몬 필링 안에 무쳐 있으니까 이렇게 쫙 찢어서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편의점 먹방이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Dónde?